모든 걸 다 준비해놔도 진짜 걱정이 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걱정스럽죠. 날씨 부분이라든지 특히 2016년도에 한 3일 전에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불어서 현장에 갔는데 세팅해 놓은 불꽃이 아예 없는 거예요. 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었죠. 그때 막 울면서 이제 한 발 한 발 주워서 예. 디자인을 다시 했습니다. 진짜 지장님 눈물로 지낸 세월이 꽤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씀을 하시면서도 약간 말 속에 그 좀 약간 회한 그리고 그때의 어떤 그 기억 이게 좀 떠오르신다는 듯이. 네, 제 20대가 다 갔죠. 혹시 이저 불꽃 디자인을 하면서 뭐 네.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들어가서는 매일 후회를 했어요. 왜 여기에 면접을 봐서 여기에 발을 들였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요? 네, 지금은 관객분들이 불꽃 보면서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뿌듯하고 이제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아,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음악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기뻐하셨구나.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번에 꼭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원래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저는 미대를 나왔고요. 네, 아스팔트 사나이라는 드라마. 네, 알아요, 알아요. 그걸 보고서 자동차 디자이너가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홍익대학교 산업디자인과였어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불꽃 디자인 채용 공고를 보고서 여기 지원하게 됐죠. 왜 갑자기 불꽃 디자인 그 채용 공고를 보고 여기다 싶었어요?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흐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흐르다 그냥 채용 공고가 떴고 불꽃 디자인도 뭔가 좀 멋있잖아요. 뭔가 멋있어. 그죠. 하늘에다가 딱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네, 네, 채용 가득 몰래 일 많이 했죠. 몰래 잘하고 싶은데 이 분야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그 화공가가 갖고 있는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모든 거를 이제 출력물로 출력을 해서 출퇴근할 때 계속 주말에 몰래 나와서 사수의 자료를 이렇게 수첩을 보면서 좀 공부도 하고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제가 미대를 나왔다는 장점 음악 부분이라든지 나레이션 작업도 좀 많이 했고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더 많이 좀 커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금. 지금 혹시 그 채용 공고 보던 그 현장으로 가신다면 만약 그때로 돌아가서 나에게 해준다면 너 이것만큼은 진짜 이건 단단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 있습니까? 한 포인트만 얘기를 한다면. 그때 남자친구 만나서 꼭 결혼해라. 갑자기 이야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요? 왜냐면 예. 20대 때 맨날 출장을 가고 불꽃 행사를 하게 되면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맨날 사무실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지금의 일도 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불꽃 축제의 가장 좋은 조망권 어디가 제일 보기 좋습니까 우선? 예전에는 앞에서 보는 게 좋았어요. 행사장 내에서. 근데 지금은 원효대교 기점으로 좌우 대칭으로 연출을 하기 때문에 인왕산에서 보시면 좋고. 인왕산이요? 네. 등산도 하시면서 앱으로 음악도 들으시면서. 네. 이것도 내년에 인왕산 난리나. 인왕산. 이것도 인왕산 난리나게. 혹시 여행 뭐 가보신 적 있어요 최근에? 작년에 프랑스 에펠탑 독립기념일 행사 다녀왔습니다. 약간 좋은데 그 에펠탑에서 불꽃 쇼를 하는 거거든요. 멀티미디어 쇼랑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왜 또 저기 프랑스를 그냥 안 가시고 불꽃 탈 때 또 가신 거예요? 업무의 연장이잖아요 그게 또. 네, 그게 좀 보고 싶어요. 해외에서 어떻게 불꽃 쇼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그러니까. 그럼 어느 나라가 좀 잘하는 것 같으세요 보시기에? 이게 특색이 다 다른 게 그 일본에 가면 불꽃을 배경음악에 맞춰서 한 발만 탁 쏴요. 회 한 점 먹고 음미하듯이 약간 여백의미처럼 네, 감상하는 거예요. 불꽃의 모양이랑 예쁘네, 컬러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 감상을 그러니까 하고 한 발만 딱 쏴요? 네, 한 발만, 한 발씩 딱 퓨 빠탕. 중국 같은 경우는 레드 컬러를 좋아하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성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불꽃 쇼를 하는 거예요. 제품을 홍보하려고.
유럽은 어떤 식으로 좀 터뜨립니까? 유럽은 컬러감이 오렌지 컬러이면서도 골드 컬러인데 옷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네, 네, 네. 네. 그거를 모두 셀렉해서 수입해서 보여드리는 게 서울 세계 불꽃 축제죠. 아, 결국 약간... 휴가 얘기로 시작해서 또 불꽃 얘기로 끝이네. 아니 그냥 일 떠나서 뭐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긴 합니다만 제일 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차장님? 집에 가고 싶어요. 고향 집에 가고 싶어요. 아 고향 집. 저 부모님을 못 뵌 지 좀 돼가지고 추석 때도 못 가고 해서 일에 전념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죠. 아 그래요. 집이 어디시죠? 아 부산입니다. 아 부산. 네. 아. 부산 갈매기 너는 나를 잊었나. 바바바바바바. 불꽃에 잘 맞는데요? 이거 한번 왜 안 하세요? 바바바바바바 바바바바바바 괜찮네요. 바바바바바바바 연출 한번 해보세요.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흥하면 저거든요. 네, 갈매기 모양도 터트려서 쫙 난리 나지. 만들 수 있습니다. 오, 갈매기 모양. 네, 만들 수 있어요. 갈매기 모양 만들 수 있어요. 혹시 좀 우리 차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한 곳에서 15년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원동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내와 끈기인 것 같아요. 지구력. 인내와 끈기, 지구력, 책임감. 네. 인내와 끈기. 끈기. 네. 혹시 내가 흔들릴 때마다 나를 강하게 잡아 끌었던 네. 가장 큰 힘은 뭔가요? 뭐 보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팀원들의 격려와 네. 이제 팀원들이 많이 웃었대요. 네, 팀원들의 격려가 있었고. 예, 그리고요. 네. 가끔은 쉬고 싶잖아요. 그쵸. 잠도 자고 싶고. 네. 그럼 저희는 우스갯소리로 죽어서 자면 된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자. 엄마가 하나 불 살라서 이제 불꽃 축제를 잘 해 보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죽어서 자는 걸로. 우리 차장님에게 불꽃이란 뭡니까? 불꽃은 청춘인 것 같아요. 저의 청춘이기도 했지만 그 불꽃을 바라보는 누군가에게도 청춘이었고 청춘일 수 있는 그런 기억을 선사해 주는 게 불꽃은 제게 있어서 청춘인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암에 걸려셨던 분이 이제 이 불꽃 보고서 너무 좀 선물을 받은 것 같다라는 댓글이 조금 많이 또 아프신 분들이 그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 또한 치유를 받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위로받는 기분도 들고